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앞 시간에 했던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된다. 그죠? 그럼 이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쌍무 계약에서, 그죠? 쌍무 계약하면 무조건 매매, 매도인, 매수인인데 이 재산권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은 채무자고 매수인은 채권자고, 돈을 기준으로 하면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은 채무자고 매도인은 채권자인데, 여러분 항상 이 쌍무에서 채권자 채무자 할 때는 항상 그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 위험 부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되었을 때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고.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있죠.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그랬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5일 날 배를 만들어 갖고 띄웠습니다. 근데 26일 날 목포점 와 가지고 폭풍을 만나 가지고 폭삭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은, 채권자는 27일, 약속한 27일이 돼도 배가 안 오더라. 그래서 약속임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걸 입증하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그럼 책임지지 않고,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 중도에 있으면 부당이득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 뭐만 없어졌습니까? 물건은 누굽니까?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주의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한 경우,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매수인도 아무 잘못이 없기에 계약금, 중도금은, 그죠? 잔금은 돌려받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면 뭐만 없어졌습니까? 아까 물건만 없어졌죠? 그럼 위험을 손해라고 하는데, 누가 손해를 부담하면 채무자 손해부담주의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면은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데, 요거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런 말 씁니다.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쓰거나 안 가면 뭐, 매매 계약 후 태풍, 수해, 뭐, 쓰나미 이런 거. 그 다음 자, 요거 잘 냅니다. 제3자의 행위로 하는 거. 주로 요거 잘 내는 게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제3자 병의 실화로 불농, 제3자 실화로 불농 이렇게 됐을 때도, 그럼 자기들끼리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효과, 서로의, 그래서 어쨌든 매매 계약 후 태풍, 매매 계약 후 수해, 매매 계약 후 제3자 병, 매매 계약 후 쌍방의 귀책 후입니다.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 자, 서로는 반대급부 청구권 소멸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자주의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위험 부담이 되려면 일단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야 되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이 폭삭,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근데 예외. 그럼 자,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고 나왔다. 예외 채권자주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요렇게 딱 나오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면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하는 거.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왔다 하는 것,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요런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를 놓는다.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는 딱, 여러분 그죠? 위험 부담은 위험을 기억하면은 거의 그대로 냅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매매 계약 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또는 매매 계약 후 자연력, 매매 계약 후 제3자 병의 행위로 불능 나오면은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수인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도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는 채권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 수령 지체 중에 나오면은 요 딱 세 개입니다. 나오면은 요런 무슨 자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가 되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위험 부담은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므로, 자, 요 매도인 이런 채무자가,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이익 본 것이 있다. 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면 매도인 채무자가 이익 본 거 있으면 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예를 들면 이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 채무자가 뭐 운송료를 절약했다든가 보험금을 전략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채권자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하는 거 같이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478페이지 대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8페이지. 쌍무계약 위험 부담에 관해서 틀린 거 된 거죠. 1번. 자, 계약 당사는 위험 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동시행 위험 부담 계약법에는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반드시 동시행 위험 부담 민법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와 다른 특약하면 특약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꼭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하지 않고 채권자 주의로 한 거나 뭐 소유자 주의로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오, 그죠? 위험 부담 임의 규정.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자,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이건 오리지널 이행 불능이죠. 오리지널 이행 불능은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채권 책임, 채무자 책임 귀책 사유 없이라야 위험 부담이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 하면 이걸 오리지널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적용되지 않고, 이건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든 특징 뭐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요 2번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죠. 자, 목적물의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자, 요 매매 계약 후 수용돼 갖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아무 일이 없은 것으로 되거나, 안 가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돈 자기에게 달라 하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행돼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자, 만약에 수용됐다. 토지인데 계약 후 수용되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돈 다 주고 그 수용 보상금 자기한테 달라. 그 대상 채권 행사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매매 대금 돈 달라라고 청구, 매매 대금 지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고. 4번. 여러분, 수령 지체 중에 나오면 이제 채권자, 손해를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령 지체 중 경우,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번, 5번은 전부 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4번, 5번은 무슨 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고, 역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2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자 공용 수용되어 바람에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옳은 것. 자, 요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렇게 만약 수용되어 버렸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면서 수용 보상금 자기에게 달라 하는 대상 청구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전부 배상 X입니다. 자, 위험부담 문제는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대 있습니다.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수용보상금 양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금을 전부 지불하면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맞다. 3번.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다 주고 보상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은 안 가면 뭐 나는 보상금 필요 없고 난 그러면 준 돈 다시 돌려달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우리 그 했잖아요. 그죠? 그 앞 시간에도 했을 때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그죠? 원시적 불능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이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그다음 5번 을이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수용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아닙니다. 대금 지불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고 안 그러면 그 수용 보상금을 을이 받으려면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지 당연히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위험 부담은 여러분 그 양쪽 다 잘못 없이 불능 태풍 수해 계약 후 태풍 수해 기억합니다. 계약 후 제3자 병의 행위로 불능 하면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고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 지체 그 세 개 중에 불능 나오면은 대금만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채권자주의가 되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 매도인이 이익 본 거 있다. 운송비 보험료 절량한 거 있다. 누가에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챙겨 주시면 되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그죠? 여러분 제3자를 위하는 계약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자동차 가격 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자동차 한 대 주면서 그럼 을은 갑에게 예를 들면 500만 원 자동차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갑이 을에게 야, 돈은 내한테 주지 말고 병에게 500만 원 지불해라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갑은 을에게 자동차 주는 거 이걸 보상관계, 계약관계라고 그러고 자, 그럼 을이 이제 갑에게 줘야 되는 돈을 병에게 5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을 을이 갑에게 줘야 되지만 갑의 요구에서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한 거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는 거 이거 보상관계, 보상관계, 계약관계 이게 오리지널 기본입니다. 갑, 을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을이 병에게 500만 원 지불하는 거 이걸 원인관계라 하는데 뭐 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갑과 병의 관계를 이런 대가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대가관계는 오직 갑과 병의 관계지 계약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자, 갑과 병, 갑병, 갑병, 갑병 다시 합니다.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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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의 관계로 오직 자기들과의 관계지 계약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계약과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뒤에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되어도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제권, 해지권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갑을 요약자라고 그러고 을을 낙약자라고 그러고 갑을 채권자라고 그러고 을을 뭐 채무자라고 그러고 병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병을 수익자라고도 하고 제3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요 대가관계는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거. 그럼 계약에서 기본은 항상 요약자와 낙약자, 이게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또 요 수익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해지권 취소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하는 거. 오로지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을이 병에게 500만 원 지불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대항하려면은 요런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익 의사표시는 역시 요 병에서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댔습니다. 계약 당사도 아니고 계약하고 관계 있는 해제권 취소권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자, 수익자는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그다음 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 수익 의사표시 하는 것은 수익 의사표시 하는 것은 요 권리 취득 요건이다 하는 거. 무슨 취득 요건? 권리 취득. 그러면 자, 요 수익 의사표시 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그럼 수익 의사표시 하기 전과 수익 의사표시 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수익 의사표시 하기 전과 한 후가 있는데, 여기서 자, 요 수익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로 임의로 철회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수익의사표시는 권리취득 요건인데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철회 변경할 수 없고, 후에 만약에 요약자와 합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했다,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수익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하고 수익의사표시 하고 나서 변경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낙약자에게 야, 500만 원 지불해라 하면은 낙약자는 찍소리 할 수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채무가 있단 말이죠. 채권자고. 자,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채무 있는 것을, 자, 갑이 을에게 자동차 주면서 나, 을 내 대신 500만 원 내가 갚아라. 오케이. 채무가 진다 하더라도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나중에 을이 돈을 갚으면 둘 다 소멸하는 거.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갑이 병에게 500만 원 지금 채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차 주면서 너가 지불해라 오케이 하더라도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고 을이 갚으면 이것도 동시에 소멸하는 거.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5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을이 자동차 주면 갚아라 오케이 하면서 갑의 채무는 소멸하고 을이 채무를 책임지는 거,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요 병존적 채무인수라야. 자, 병조 을의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갑이 병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자동차 주면서 너가 지불해라 오케이 하더라도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갚으면은 변제하면 둘 다 소멸하는 거, 이걸 뭐 병존적 채무인수라는데, 병존적 채무인수라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84페이지 그죠? 자, 484페이지. 484페이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제3자는 수익어사 표시의 상대방은, 자, 수익어사 상대방은 누굽니까? 낙약자, 채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다. 1번 맞고 2번 낙약자가, 자, 낙약자는 이런 계약관계 항변을 가지고, 그럼 만약에 계약관계, 보상관계, 계약관계, 그러면 요 갑이 자동차 안 준다, 그러면 수익자에게 돈 주는 거, 나 아직 자동차 못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돈 줄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이런 보상관계를 가리킵니다. 기본관계에서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2번 틀리겠습니다. 2번 그래서 정답 되겠고, 3번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요약자는 낙약자 이행이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 안 하면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하고 수익자도 손해배상, 그죠?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은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 없다. 자, 수익자는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수익자는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계약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고 오직 낙약자가 이행 안 하는 경우는 수익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것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귀속시키려 하고, 원래 갑을 병 갑니다. 갑이 을에게 팔면서 을이 병에게 대금 채권을 기소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어사 표시하였다. 자, 요 출치입니다. 자, 병이 수익어사 표시했다. 그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 이미 병이 수익어사 표시했기 때문에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 해제할 수 없답니다. 1번 틀리고, 2번 을이 대금 지급 업무를 불이행하면 병은 해제 없고 손해배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3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 있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면 을은 병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동시행,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 병은 아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없고 오직 손해배상,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자, 1번 합니다. 다시 수익어사 표시했기 때문에 합의 해제 없다. 그 다음에 병은 해제 없다. 3번 병은 을에게, 을이 이행 안 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 있다. 3번 정답. 4번 갑이 안 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갑이 안 주면 을은 병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행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하고 같은 말이고,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을이 병에게 준 거는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을은 갑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원상회복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해제 들어갑니다.